자, 논리입니다. 1번 별표치 별점 분류죠. 1번 별표 10개 끝 문제입니다. 아, 끝 문제야. 자, 상위는 몇 번 했니? 예린이야. 응? 시. 자, 끝 문제이고요. 먼저 얘기하자면, 낫, 벗이 있고, 낫이 있죠? 여기에 뭐 푸는 것은, 벗이 있고, 낫이 있으니까, 시투죠? 시투는 뭐를 유발해? 피를 유발하고, 컴플리틀리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세요. 점증법이죠. 점증법. 좀 더 강한 말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 단서는 자 보자. 뭐야? 1세기 전에 토마스 로버트 네페스는 이하라고 예측했습니다. 뭐라고 예측했냐면 인간의 인구 성장이 증가된 식량 생산을 능가할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즉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해 버리는 거죠. 식량 생산보다. 자 따라서 뭘 일으켜? 전 세계적인 기근을 야기하며 그렇겠죠. 인구 성장이 더 빠르니까.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다시 말하면 그의 결론은 프리매처 시기상조의 너무 이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금 성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매처가 성급한 거죠. 그치? 그보다 좀 더 나쁜 단어를 달라는 얘기야. 컴플리틀리가 있으니까 정중되어서. 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말할 수 없다. 뭐를? 그것이 완전히 블랭크 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답은 10번이죠. 그러니까 좀 과장은 되고 성급한 판단일 수는 있지만 완벽히 틀렸다고 말 못해. 왜?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이거죠. 델타라고 했는데 델타는 왜 답이 안 돼? 이미 프레이처 자체가 좀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D는 정중되지 않은 겁니다. 그지? 내 남친은 못생겼습니다. 찔려? 그러나 완전히 오타쿠는 아닙니다. 그지? 이렇게 정중이 되는 거예요. 못생겼다, 오타쿠. 그지? 그래서, 이미 가장을 해서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매처라고. 그지? 조금 성급한 것일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D가 이제 정중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급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만 D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10번. 패턴은 뭐니? C2가 되겠죠? 2번. 2번은 그치? 답을 닫고 뭐니? 그 죽었던 여성이 윌이 명사로 쓰이면 의지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유언장이라는 뜻이 있죠. 어떤 유언장도 유언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네요.
뭐 사이에서 어머 그녀의 먼 친척들 간에 뭘 둘러싸고 그녀의 엄청난 부가 블랭크 되어야 한다는 방식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한 거겠죠? 그치? 싸움이 일어난다. 가지에서 캐럿플레이지 패턴은 P 답은 C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죽었다면서 싸움이 왜 났겠습니까? 죽은 여성이 돈이 많죠? 그럼 왜 싸웠겠어? 싸운 이유가 블랭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디바이드 나누어지겠죠?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건가? 그치? 그래서 10번이고요. 우리 델타의 코드는 싹다 축적하다, 저장하다, 그리고 뭐 매점하다라는 것까지도 갑니다. 우리 호두 얘기 많이 했죠. 다람쥐가 호두를 땅속에 저장하는 모습을 생각하라고 얘기했고요. 자, 3번. 자, 좋은 레크레이션 지도자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경쟁적인 시합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 치트하고 냅두면 안 됩니다. 렛은 뭐야? 그냥 냅두는 거겠죠. 그치? 일단은 낫이 있네요. 낫 빨간색 들어가야겠지? 아이들을 치트하도록 냅두면 안 되는데 대조가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자. 대신에 그 대신에 그들은 블랭크를 주장함에 의해서 좋은 인성을 쌓을 걸 도와줍니다. 자, 바이면 키핑이에요. 수단이니까. 수단은 키핑이고 키핑은 피를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치? 블랭크가 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인성을. 치트하지 말아야 돼. 그치? 치트하지 않게 해야지. 좋은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뭘 주장해야 되나요? 어쨌든 플러스죠. 그치? 어쨌든 플러스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그렇지. 델타지. 패턴은 ECP가 있죠. 자, 4번. 가운데 맞춰주고. 야, 4번 못 썼니? A. A. 다 틀렸네. 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일단 발표하세요. 빨간색. 어디 보자. 나 빨간색. 지금 시점에 의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봐봐.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지문에서 강조하는 말은 뭡니까? A, B면 B를 강조하겠지. 나의 법비면 B를 강조하겠지. 이대로 P로 와야겠죠. 이대로 패러프레이징 P로 와야겠지. 그러면 피 와야죠.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더 좋은 세상을 지으려는 거. 얘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으로 온 거죠. 포멀리 옛날에는 전에는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Used to, once, at first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야 돼.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는 자 아예 다시 놓고 갈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니까 얘하고 얘하고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겠지. 자, 이거 뭐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굳이 끊고 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끊고 그럼 얘가 동사죠? 목적어가 얘고 세팅업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치? 옛날에는 유토피아 이상향이죠? 그치? 이상향을 꼭 형성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계로부터 리타이어, 물러나, 즉 이 세계를 등지고 떠난 사람이죠. 뭐 목에서 뭐 산속으로 갔겠지. 그런 사람은 그들의 골, 목표로서 완벽한 공동체의 형성을 그들의 목표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 옛날에 세상을 등진 사람들은 이상적 목표를 가진 거죠.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라는 게 그 다음에는 벗이 숨어 있는 거고 이전에 했던 게 아닌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썼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위에서 했던 말하고는 반대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유토피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고 딴 것 때문에 유토피아가 아닌 것 때문에 세상을 등진 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뉘앙스를 잘 알면서 가야 됩니다. 또 끊어서 갑시다. 위드드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겠지.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물러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듯 보입니다. 얘가 뭐예요? 세상을 등지는 듯 보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불쾌감이 이런 것들이네요. 드래프트.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군대 가는 거겠죠? 징발. 뭐 그 정도 되겠지? 징병. 또는 수소폭탄. 그리고 사회적 조건 같은 그러한 불쾌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즉 왜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더러워서 같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 미쳐서 들고 가버리는 거죠 이상향을 건설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향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존 상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두쏘 그렇게 한다면 좀 끊어서 가볼까? 만약 기존의 상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세상을 등진다면 나의 법비가 있어요. A가 아니라 B 때문에 세상을 등진다면 그러면
세상은 distressing situatio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보자. 기존의 상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두 쏘 그렇게 한다면 뭐로부터 나를 높이에서 풀어 몇몇 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즉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견해로부터가 아니고 블랭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블랭크를 위해서죠. 뭐뭐로부터가 아니고 블랭크를 위해서 세상을 등진다면 참으로 그것은 참으로 디스트레싱 괴로운 비참한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자, A번이라고 답을 했는데 엔티소셜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엔티소셜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문은? 지문은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는 아니죠. 그치? 그리고 또 엔티소셜, 반사회적인 의미가 있죠. 그치? 엔티소셜이. 그럼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자체가 싫은 거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엔티소셜입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죠.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기존의 것이겠죠. 존재하는 것이면 기존의 것에 대한 단순한 거부, 즉 기존의 체제에 대한 단순한 거부. 그냥 세상이 이거 같아서, 그렇지? 답은 B번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뭐가 있어? IC가 있고 EC가 있고 P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유념이 보고요. 5번.